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좋은 사람들 옆에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붙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공무원 붙은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또 새로운 인간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장수생이에요. 형주쌤께서 7년이나 공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시험 준비하다 와서 공시까지 장수생이 되니 스스로 자괴감 들고 자존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매너리즘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나요? 주변에서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것도 힘들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해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으니 솔직히 지칩니다. 장수생이 되니 인간관계도 박살나고 혼자라서 외롭기도 합니다. 합격하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 드릴까요? 일단 합격하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면은 사람이 힘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All or nothing의 게임이기 때문에 합격 아니면은 모든 게다 무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장수생이면은 오랫동안 그쵸, 공부를 그쵸.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매몰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미래에 결정해야 되는 행동에서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 뒤처진 느낌이 드는데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최대한 매몰 비용으로 되게 매정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1년차 준비생이다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 때문에 계속 자기를 갉아먹게 되거든요. 특히 그쵸. 장수생 분들은. 그쵸. 제가 장수생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수생들은 이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전익 제 경험이니까. 책상에 앉아만 있어도 가끔 눈물 납니다. 이거를 극복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작은 성과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터디를 하는 거죠. 스터디를 해서 내가 이 스터디에서 1등이 되겠다. 그런 작은 성과. 그런 성과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도 모르게 실력이 많이 많이 늘어서 이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이,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합격을 하면 사실은 극복이 돼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좋은 사람들 옆에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붙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공무원 붙은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또 새로운 인간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 관계들, 좀 많이 망가진 것들은 시험에 붙으면 대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과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획득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붙으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7급 공부하는 구급님, 매너리즘 극복법은 어려운 시행적 기출 문제 국회직 8급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아, 이거는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조금 센 자극이 왔을 때, 아, 이거를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나 센 자극이 왔을 때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있어서, 그쵸. 자신의 성격을 고려를 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급 공부하는 구급님이 말씀하셨던 거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효과적이다. 네. 어려운 거 풀어보는 게 낫다. 어려운 걸 풀고 많이 네. 깨져보고, 아, 난 그쵸. 아직 나 부족한 멀었구나. 사람이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오전 NT, 그러니까 오전 공부 시간이죠.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이 있는데, 만약에 늦잠을 자게 되어서 오전 NT를 빠지면 하루를 다 망쳐버린 느낌에, 그날 하루는 날렸다는 느낌으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 계획에 밀렸을 때 극복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오전 NT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이 지금 되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강박이어서 조금 힘들다는 걸로 느껴지긴 하는데 실보단 득이 많다. 네, 실보단 훨씬 득이 많아요. 그쵸, 그쵸. 네. 진짜 진리입니다, 진짜. 왜냐면은 어차피 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는데 그쵸. 오전 NT를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좋은 마인드셋이긴 한데 일단 늦잠을 자면은 일단 나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저도 초시생 때 아침에 온라인 스터디를 했었는데 8시 반까지 출첵을 해야 되는데 10시 네. 일어났다. 그럼 뭔가 벌금도 나가고 뭔가 공부도 늦게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그쵸. 하루를 다 날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늦잠 자고 밥도 늦게 먹고 패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그쵸. 그 다음날 나가는 게 너무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다음날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독서실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가는 게. 일단 가면은 사람들 다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특히 남고불락 독서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쵸.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될것 같아요. 네.
난공은 8시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 1분이라 늦게 오면 아침 오전 공부 시간 인정이 아예 안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늦잠 잤다 그런 분들은 안 나오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늦잠을 자도 항상 나와라. 나와서 일단 아침에 될 테스트를 풀고 공부하는 거를 맨날 해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NT를 채우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 강제 수단으로서 NT라는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전 NT가 다 날아갔다고 오후에 나가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네,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